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쇼이 만난 사람들, 빠스의 초대석. 예,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경매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뭐 대출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적은 종잣돈으로 어떻게 또 종잣돈을 지금 굴려야 되는지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종잣돈이 적다라고 했을 때 투자할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분야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런 또 투자 활동, 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투자하신 것들을 또 많은 또 초보분들한테 그것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또 강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집필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또 집필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따 책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아마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천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법인의 대표십니다. 그래서 정민우 대표님이신데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들을 정민우 대표님 모시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민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박정 대표님. 네, 네. 좀 바쁘시죠?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네. 왜 바쁘신 거? 왜 바쁘신 거예요? 바쁘다는 표현을 별로 네. 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잘 아시면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네. 두 번째 책이. 그러다 보니까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예, 네, 이런 책이 나왔죠. 은근히 얘가 좀 핫해요. 지금 네.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4세 돌입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곧 이제 1만 부를 네. 이제 찍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는 것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 활동들을 좀 한 10년 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업이 투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지방을 네. 계속 다니다가도 네. 또 금세 올라와야 되고 뭐 차 안에서 조금 자기도 하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바쁜 건 뭐 좋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워낙 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 바쁜 활동에서도 계속 또 좋은 또 이런 또 모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입하시는 것들도 괜히 좀 귀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책 제목대로 네. 왕초보도 좀 바로 돈 벌 수 있는 네. 부동산의 기술, 뭐 경매 포함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기술이라는 책도 나와서 좋긴 하지만 이 전에는요 또 월급보다 부자, 월세 부자 이런 또 책도 주셨거든요. 뭐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팁들을 가지고 좀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좀 궁금한 것들이요. 네. 지금 처음부터 돈이 많으셨어요? 저요. 예, 예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흙수저가 맞아요. 예, 흙수저. 예. 뭐 흙수저의 기준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그 맥주집 가서 TV를 친구들과 그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TV가 없다는 얘기는 네. 저도 TV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저도 현재는 없지만 그게 지금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데 없는 거죠. 진짜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아 물론 살려면 사는데 네. 이제 부담이 됐다. 네, 그러니까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서울에 특별시긴 하지만 신월동이라는 데 살았었거든요. 양천구 신월동. 예. 네. 뭐 행정구역은 양천구지만 거기가 거의 이게 부천이랑 인접해 있고 맞습니다. 네. 또 김포공항 그 비행 노선이다 보니까 이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스마트튜브 멤버십 영상을 매주 찍어요. 지역 탐방 연방을 찍는데 이번 주가 양천구였고요. 아. 양천구에서 신월동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 저희 방송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네. 처음 가본 거예요 신월동을. 근데 이제 여기 10분 한 다시 비행기가 뜬다. 아. 그래서 예 이랬더니 슝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정동에서 거의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익숙한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압도적인가 봐요. 그러니 이제 하늘을 봐봐 비행기 배가 보여. 맞아요. 네. 손 뻗어도 다를 것 같아요. 농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동영상에 담아서 왔어요. 한번 멤버십 영상 보시면은 오늘 말씀하신 또 공교롭게도 또 짠 건 아닌데요. 네네. 아무튼 신월동이 그런 곳입니다. 공항 바로 옆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있긴 했는데 고장이 나서 그냥 버려버린 거죠. 갈지 않고. 그때도 제가 주민센터에서 그런
유선 TV 이런 네. 지원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다 네. 지원을 해주고요. 또 전세금은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흑수저라고 보셔도 되겠죠. 전세금 1,500만 원이면 예. 흑수저가 많으신 네. 거네요. 네. 네네, 왜냐면 요즘 전세금이 좀 비싼데 보통 그래도 네. 한 1년 연봉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봉 이하의 집이니까 일단 네. 그런 주택에서 사셨다는 것들은 정말 네. 자산은 없었던 네, 자산이 것들이 많네요. 네.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수준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셨던 네, 거죠? 네. 그때 이제 직장이 광화문이었는데 네. 이제 지하철이 신월동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5시 반 정도면 출근을 해야 돼요. 좀 출근이 빠른 직장이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안평 중고시장에 가서 장안평 중고시장 네, 370만 원짜리 네. 그 당시에 차 좀 그 뭐였어요? 엑센트 스틱 네, 왜냐하면 오토를 하면 또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거를 타고 네. 그 지각하지 않겠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와 네. 광화문에 회사 주차장은 쓰게 했어요? 보통 직원들은 주차 안 못 씁니다. 못 쓰잖아요. 하지만 네. 주차비가 그 당시에도 엄청 비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근무도 되게 열심히 쪘습니다. 그 주차비 기름값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 받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신월동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그 신월 시형 아파트 이런 데도 막 예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3억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막 재건축 이슈돼서 그런지 얼마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뭐 경전철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예전 주인 할머니 생각도 나고. 갔는데 제가 살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제가 원래 그 빨간 대문이 있었는데 이미 자 이제 그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점포화 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성서성 되니까 그 주인 할머니가 1층 가게를 원래 세를 주셨는데 이제 가보니까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20년 만에 가보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딱 이제 알아보셔. 처음에 못 알아보세요. 제가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아, 저 뒷집 사시던 목수 아저씨랑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맞다고. 그러면서 요즘 뭐 하냐고. 그래서 예, 부동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이게 좀 일을 하다가서 좀 말쑥하게 정장 차림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 그럼 요즘 복덕방이 최고지. 이러시면서 잘 됐다. 네네. 이러면서 되게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월동이라는 데는 저한테는 네. 조금 이 기분 좋은 곳으로 좀 자리가. 뭐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있고 네. 최근에 또 신종뉴타운의 반 이상이 또 신월동이에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뷰도 신월동인데 엄청 또 큰 단지가 들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서부 터미널 부지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개발 계획 잡혀 있고 네. 이제 목동 선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올해 그다음부터는 뭐 좋아지겠죠. 역시 그냥 줄줄 나오시네요. 제가 그런 거는 네, 잘 모르는데 네, 이런 얘기가 스마트 튜브 멤버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흑수저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자산을 들여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 좀 이유는 네. 직원도 되게 많았어요. 좀 많은 회사였는데 그냥 저희 고참 선배분들 보시면 그 내 앞길이 이렇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나는 아닌 것 같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할 게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나오신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때 결혼 안 하셨었구나. 네. 그냥 뭐 편하게 던지고 뭘 해도 먹고 살겠지. 네네. 설마 뭐 산입에 거미줄 치랴. 예. 그런 마인드로 나왔거든요. 그게 몇 년도예요? 아 2000한 6, 7년 될 겁니다. 아 금융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정도 될 텐데 네. 그때 또 봄이었어요. 5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날씨는 너무 좋은데 네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제가 많이 갔던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은 네. 돈 안 들고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은 분들의 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나도 모르게 이게 부동산 코너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발걸음이 갔는데 뭐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죠. 부동산을 내가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경매 공매를 활용하면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일단 1번 오케이. 그리고 시세보다 또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2번 오케이. 예. 그러면 제가
비싸게 팔 재주는 없으니까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정상가에만 팔아도 마진이 남겠구나. 네. 딱 이런 딱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기본적으로 뭐 경제를 좀 공부했던 분들 사회 과목에서 그런 생각들은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제가 딱 그 생각으로 한 거 거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어. 이거는 100%가 될 수 있겠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자격증을 찾아봤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부동산 관련된? 경매 관련된. 네. 그 찾아봤는데 뭐 경공매사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다 민간 자격증이고 그렇죠. 대부분 공신력이 좀 없는 공인은 아니죠. 네. 네. 자격증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아, 그렇죠. 증명증이야, 증명. 제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운이 좋게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공인 붙은 게 딱 두 개인데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딱 두 개예요. 그렇군요. 제가 뭐 회계사까지가 전부 아니라서 바로 중개사 시험에 네네. 도전을 했죠. 예예. 그래서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이유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 딴 거예요, 사실. 중개를 하기 위해서 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출발 자체가 저는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땄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과목이 뭐 민법, 공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차에 민법, 공법은 2차 과목에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투자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이죠. 완전 기본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2009년도에 취득을 하고 취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투자에 뛰어들게 됩니다. 야, 또 준비 기간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 좀 텀이 있잖아요. 2006년도에 그만두시고 2010년도까지 뭐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짜잘하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들은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안 했었고 그때. 네. 아, 그러니까 가능하지. 네. 애가 있었으면 절대 그 그런 일을 못 하죠. 맞아요. 뭐 쉽게 뭐 6, 7년 다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을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질문 하세요. 전업 투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은 직장 유지하시고 투자하시라 그러면 달천 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비춥니다. 힘든 거 아니까. 너무 말을 안 했지만 사이사이 얼마나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그 2006, 7년도에 도서관 가서 봤던 책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다양한 책들이 딱 비슷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첫 투자가 뭐였어요? 그래서 첫 투자는 제가 경매가 아닌 성남시 은행 이동에 은행 이동 재개발 그 지하에 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명칭 자체도 당시에는 수복 재개발이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수복 재개발이었죠. 네, 아, 아시네요. 그래서 그건 전 부동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님의 지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거기 성남에서? 아니요. 여기 신월동 근처에서. 신월동. 베이스가 아니라 신월동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혹시 2천만 원 있냐. 네. 반지하가 그 은행동 아시겠지만 정말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신월동이나 화곡동도 빌라촌이긴 하지만 성남에 비하면 그래도 완전 좋은 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성남이 지금 재개발이 필요했던 구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아 얘는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2천만 원으로 이제 지하를 매입을 한 거죠. 전세를 끼고.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총액이 이제 2천만 원이 아니라 전세가 갭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1천만 원을 빌렸어요, 또. 그렇죠. 또 종잣돈이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운이 좋게도 한 수익률 대비 한 100% 정도를 이제 수익을 올린 거예요. 인풋 대비. 아, 바로 하나 팔았어요, 또? 네. 오, 진짜 투자구나.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죠, 이게. 야. 와,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운이 좋게도 또 제가 팔자마자 그게 막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렇죠. 꽤 오래 갔죠. 엄청 막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또 금융이 또 금융이 오고. 그 이유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 이것은 감으로 운으로 접근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첫 투자의 성공은 순전히 운이구나. 운이다.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구나.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너무 제가 그걸 갖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아마 반노숙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운 좋게 뭐 저한테 그 당시에 1,5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이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자기 종잣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빌렸대요. 네, 레버리지. 묶였으면 그거 어떻게 또. 큰일 나는 네, 거죠. 맨날 그냥 조마조마 샀을 텐데. 네네, 맞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하고 그 다음에 한 거는 2011년도에 경매로 예. 첫 아파트를 낙찰받게 됩니다.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네. 어디요? 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역시 또 이제 또 그 신월동이니까 근처에 있는 아, 네. 잘 아는 데네. 그러니까 강서구에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제 급행역이에요. 가양역이 급행역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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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또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급행이 뭐 가양역, 영창역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있는 아파트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정가는 4억이었고요. 네. 이제 서울은 20%씩 유찰이 되니까 3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네. 뭐 세대수가 나홀로는 아니고 몇 동 되는데 세대수가 300세대 언더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한 번 더 유찰을 충분히 기다려도 돼. 그 당시에는 또 상승기가 아니라 2011년도면 하락의 중심지야. 그렇죠. 11, 12가 제일 하락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사이클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싸게 사서 네. 설마 이거 초역세권인데 네. 이거 2-3천만 원 못 벌까? 그런 생각으로 4억짜리를 3억 2천만 원에 그냥 최저가의 단독 낙찰을 받게 됩니다. 단독이면 또 깨름직하지 않아요? 아, 깨름직하죠. 그 당시에는 네. 저는 네. 지금은 단독 낙찰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좋죠. 그 당시에는 네.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지만 그런 이런 확신은 있었습니다. 전세가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 뭐 안 팔리면 전세 놓으면 되지. 어쨌든 엑시트는 되겠구나. 네네. 그때는 또 80%까지 대출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수준은 한 3% 한 초중반 정도 됐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낙찰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2013년, 14년 초까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거기 진짜 너무 쌌어요. 아니, 초역세권이었거든요. 너무 쌌던 거잖아. 심지어 뭐 초역세권 뭐야 이마트도 앞에 있잖아. 아, 너무 좋죠. 예. 올림픽대로 바로 탈 수 있고. 예. 거기 이제 그 거기에 네. 진짜 좀 허름한 그 닭도리탕 집 알아요? 유림 보신원이라고? 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꼭 가봐요. 아, 이영자 진짜. 맛집인데 아, 그 근처에 있어. 도보권에 있어요. 자주 가는데 내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또 네. 생각과 또 다르게 이게 상황이 전개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2014년도까지는 힘들었을 거야. 아, 어. 그래서 이거 싸게 사는 게 또 능사가 아니구나. 네. 이런 막 경험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그쪽으로 또 파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그렇게 안 팔리는 거를 제가 딱 4억 2천에 2014년도인가 팔았습니다. 감정가 수준에 팔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느낀 거는 의도치 않게 제가 물론 막 3억 5천에도 팔려고 시도해보고 6천에도 네. 팔려고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네. 안 팔리던 게 네. 시기가 지나면서 의도치 않게 장기 보유가 중기 보유가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익이 크게 늘어나네. 아. 이런 것들을 몸으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네. 네. 그러면서 2011년, 12년, 13년이 하락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이 똑 떨어지는 거죠. 네. 돈이 똑 떨어지니까 이제 서울은 틀렸고 지방, 수도권에 엄청나게 네. 떨어진 대형 아파트들을 낙찰받기 시작합니다. 오. 네. 그래서 막 안 돌아다닌 데가 없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지역들을 설명해 주시면 그때.